네, 주요 공시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시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공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공시로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업체죠.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공시를 하나 내놨는데 연말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입해서 발행 주식의 1.5% 규모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고 소각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계획은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의 새로운 지주회사죠. 이 A홀딩스의 특별 배당금을 활용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는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입하고 12월 31일에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 전 고점 46만원대부터 얼마 전에 15만 1,100원까지 정말 지독히도 많이 내려왔었던 네이버죠. 저점 찍고 17만원 수준까지 약간 올려놨는데요. 자, 오늘장 호재를 안고서 일단 올려갑니다. 장 초반에 고점 대비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 가까이 올려가고 있죠. 현재는 17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 국내 대표 통신주 KT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AI 관련된 사업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KT인데요. 자, 오늘 아침 이와 관련된 공시를 하나 내놨습니다.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조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바로 이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구체적인 공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 4억 5천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약 5,896억 원 상당의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KT가 한국 특화 AI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KT는 최근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상당히 좋았죠. 얼마 전에 42,400원, 그러니까 사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호재를 안고 있는 오늘 장 초반의 주가 흐름 역시나 올려가고 있는데요. 2.61% 상승 중이고요. 현재는 41,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시로 2차전지죠. 금양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결국 전거래일 장 마치고서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를 내놨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예상 발행가액은 38,950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주가 레벨이죠. 대표이사까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기장 공장 건설비 등으로 투입된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자, 곧바로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는 4만 원도 위태로운 구간까지 정말 많이도 내려갔던 주가였습니다. 자, 그래도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나 싶었죠. 지난달 대규모 유상증자 우려감으로 급락했던 때 그 이전의 주가 레벨까지 이렇게 회복해주나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번에 유상증자 공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전거래일 시간에 거래해서 6%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불안하게 출발한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역시나 급락입니다. 현재는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장 대비 거의 8%를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히 5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새 양자 배터리로 화제를 모았던 이 퀀텀온이라는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장마치고 나온 내용인데 합병 결정을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한증권과의 합병 결의 바로 지난해에 체결된 바가 있는데요.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 대한증권에 우발 채무 등 경영 환경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을 해서 합병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합병 재검토를 하게 됐다며 비합병 법인인 대한증권의 경영 환경에 따른 합병 종결의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고 합병에 따른 경영 및 재무적 영향을 고려할 때 본래의 합병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양자배터리 관련한 기대감과 함께 바닥권에서 3연상을 기록했던 퀀텀온입니다. 4연상 근처까지 갔다가 그때 고점 찍고 좀 밀려나게 됐죠. 자, 그리고 바로 전거래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합병 철회 공시까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가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10% 떨어지면서 1097원, 천원대도 간당간당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보는 통신 장비주죠. FR텍 보겠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내용인데요. KT와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오늘은 공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KT가 있군요. 자, 72억 원 규모 중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내놓게 됐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29.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자, 4년 전 고점 9,000원대부터 정말 끝도 없이 내려왔던 FR택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1,021원까지 저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 뒤로는 약간 올려놓는 수준에서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 나오면서 전거래일 시간에 걸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호재를 안고 있는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16%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이 급등세가 금세 꺼집니다. 상승 탄력을 바로 다 줄여내면서 음봉에 윗골이 길게 달았죠. 현재는 1% 올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1,34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시 브리프였습니다.